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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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민주노총이 2006년부터 산재 사망 대책 그리고 올해 특별하게 변화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실은 죽음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더 취약한 노동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더 안전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업 구조를 변경해서 위험을 책임지지 않고 권리를 나누지 않고 위험과 죽음을 더 조건이 나쁜 더 취약한 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형태입니다. 떨어져 죽고 휘어 죽고 깔려 죽는 죽음의 형태입니다. 가장 낙후된 죽음의 형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업의 행태입니다. 죽음을 막고자 하는 예방대책과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작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에게 과하게 처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만 높일 뿐이지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최고 책임자들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90% 이상의 시민들이 산재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77% 이상이 중대재해 기업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벗어날 길 없는 최고 경영자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살인기업 선정을 하는데 기준에도 그 책임을 다하냐, 다하지 못하고 있느냐, 얼마나 저항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별상을 지정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진행자의 발언들을 통해서 차기 살인기업 2위 주식회사 대평입니다. 모두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역시 모두 하청 노동자입니다. 공동 3위입니다. 대우건설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모두 하청 노동자입니다. 태양건설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모두 하청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 이일산업 주식회사 한양 현대중공업 SKTNS입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1위 기업은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저희가 세월호 참사 직후에 발표한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에서도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기업으로 현대건설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사망까지 합쳐서 현대건설은 벌써 네 번째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노동자가 현대건설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청 노동자입니다. 여전히 건설 산업에서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9명이 죽은 현대산업개발 건설 노동자의 죽음이 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1위를 받았어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1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현대자본입니다. 현대자본 이곳 부지
제가 오면서 잠깐 봤는데 이거 부지가 조선시대에 서민들, 백성들을 위한 서민의료기관 터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 현대자본이 이런 백성들의 의료행위를 하던 그런 소중한 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대자본 각성하고 우리 건설로는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우리 시민분들 죽지 않도록 우리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재뿌리는 경총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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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책임자 구성 여건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며 반노동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산업재해로 잃은 분들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지금 법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부터 경영 책임자까지 이 법을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2천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사람의 목숨을 갈아 넣는 기업 경영은 경영을 빙자한 살인입니다. 대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에서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한다면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실질 판단은 노동관계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경영 책임자 구성 여건은 전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재정 때 다 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대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5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키고 50명 미만 사업에 대해 유예 규정을 삭제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법정형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하한을 3배 이상으로 규정,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재정안에서 논의되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원래 중대재해처벌법, 즉 살인기업처벌법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경청을 비롯한 경영 책임자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를 죽이는 살인을 멈춰야 합니다. 살기 위해 일하러 나갔다가 죽어 돌아오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다시 첫 마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살인하는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이 되도록 법 개정을 위해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경동원장 현장에서 돌아가신 고 정순규 저희 아버지처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현대건설은 사법조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적발된 187건은 과태료가 고작 3억 7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경동건설 같은 기업들이 안전조치에 왜 투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과태료 벌금이 그들에게 사람 목숨보다 싼 값에 불과하니 보란듯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현대건설 건설 현장은 산재 사망 사고가 왜 끊이지 않냐며 노동부가 최근 감독했다고 합니다. 유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동부는 노동자 편에 서는 기관이 아니라 기업을 비호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노동부와 산하기관이 산다는 시늉만 할 뿐 안전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 사망이 발생하면 건설사 측이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만으로 산재사망재해조사를 끝내버립니다. 때문에 원청, 하청 가해자들과 똑같은 공범들에 불과한 썩어빠진 정부기관들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OECD 산재사망 1위 대한민국입니다. 노동부는 수십 년 동안 매번 재해조사를 이런 식으로 끝냈습니다. 노동부와 산하기관이 산다니 정말 변할 거라고, 정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가족으로서 단 1%의 믿음도 기대조차도 일말의 기대조차도 없습니다. 올해 1월 노동부가 전국 건설 현장
안전조치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전국 건설 현장 안전조치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수십 년 동안 달라진 현실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반증합니다. 건설사들에게 미리 기뜸해 준 것에 불과하며 정말 진짜 안전관리를 실사하려면 불시점검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단계 하청을 쓰고 노후된 장비를 쓰고 최소의 장비로 작업을 하고 줄어든 공사비만큼 위험은 늘어만 가고 그리하여 기업들은 이윤을 수도 없이 남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번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고 후진국형 사고라고 규탄해도 항상 말뿐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20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기득권 권력 앞에 또다시 기업 편에 손들어 줄게 불보듯 뻔해 걱정부터 앞섭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건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투자 의혹을 없앤다고 기업들과 경총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한라인으로 바로 직접 전화하라며 대놓고 기업과 경총 편에 서 있습니다. 일주일 전 경동건설 고 정순규 아버지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307일 기다린 항소심이 있었지만 검찰은 의지도 없었고 부강수사나 추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한 게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발벗고 나서서 찾은 증거들을 사법부에 제출해도 검찰의 의지로 묻히고 덮이는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아버지 항소심 재판으로 더욱이나 검찰 공화국이 된 걸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에도 부조리를 없애기엔 너무나 힘겨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제발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 생명 경시하는 현대건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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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꽃을 들고 계시는 세 분은 산재 사망 유가족 가신은에서 활동하시는 유가족들이시기도 합니다. 네, 묵상 바로 네, 영정 앞에 꽃을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참석해 제용순위원장님 그리고 공공수노조 발전 비정규 노조 전체 대표 가족과 함께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화력발전소 전체 노동자에게는 보편적이지만 그 정도는 차별적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체 LNG 발전소 건설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고용은 더욱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LNG 발전소 건설 대신 소형 모듈 원자로를 추진할 경우 고용 전환율은 0%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탄을 운송하는 해운업의 고용 감소와 석탄 하역에 투입되는 노동량의 감소 등 전후반 고용까지 따지면 고용 위기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응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탄소 중립 계획이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동 배제적인 탈석탄 전환 정책으로 일관하며 전력 산업 혁신 정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재탕, 삼탕의 사물 대책만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과거 수십 년간 산업 재편 및 구조조정 시기마다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은 증명된 부실한 대책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기업과 자본 중심으로 진행됐던 산업 재편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노동자의 고용위기,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무분별한 양산, 불법 파견과 아웃소싱 등 간접 고용의 확산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불평등과 심화된 양극화는 한국 사회를 정글 자본주의의 본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 과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일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아직 골드타임은 나왔습니다. 노동자 대량해고가 예고된 만큼 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 구성,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자발전소 공용화를 통한 공공중심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선고용 후교육 원칙을 통한 노동자 고용 우선 보장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의 참여로 일자리와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 갑시다. 노동자를 잘라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 산업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양질의 녹색 일자리 창출로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탄열 발전소를 대체하여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2022년입니다. 2034년까지 1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중 28기는 10년도 채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합니다. 석탄화학 발전소의 폐지 사례를 발표할 때 독일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석탄화학 발전소를 폐지하는데 50에서 6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8년 동안 28기를 폐지하면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보듯 줄어들 것입니다. 산자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발전 노동자 46.5%에서 69.4%가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1,2호기가 폐지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던 협력사 발전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발전노조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네 가지 요구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첫째, 발전 6사를 통합하고 발전사와 한전 간의 전략 거래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전에서 발전 6사로 분할된 발전 산업을 수평적으로 재통합하고 기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전과 발전회사 간 전력 거래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가랑 경쟁하고 있는 국가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발전산업의 통합구조는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재투자로 정의로운 전환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발전 노동자들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공공재로 되돌리는 시초가 될 것입니다. 둘째, 민자발전소를 재공공화 및 국유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금의 현실은 공기업 설탄발전소는 폐지하나 건설 자체를 중단하고 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허가된 민자 석탄발전소는 운영과 건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자 석탄발전소를 통합된 발전회사가 재민입하는 방식으로 공기업화한다면 청정연료 전환 등 이 방법으로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전산업의 석탄 운영 분야의 한전위탁으로 운영되는 도서전력을 재공공화해야 합니다. 공기업 체계로 운영되던 석탄 운영설비와 도서전력은 신자유주의의 논리로 외주화,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고 김영균 사망사건 이후 당정청 합의 이후로 화력발전의 석탄 운영 분야를 공공기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탈석탄을 빨리 달성해야 하니 석탄 노동자들의 고용의 목숨줄을 내놓으라 엄포할 것이 아니라 탈석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분야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합의한 대로 이 분야의 공공기관화를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채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의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완전한 고용 보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고용 보장
고용보장위원회 설치로 발전 노동자 고용 안전 보장을 담보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구상할 때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일자리 문제와 노동권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이 줄곧 대기되었지만 모두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적 포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시 발표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거나 일시적인 휴직 기간을 주어서 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노동 안전을 보장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참여하고 지역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함께 마련하는 고용보장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발전 노동자가 더는 죽어나가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아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였고 그 성과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분단과 전제의 긴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 윤석열 당선자가 천명하고 있는 확장 억제 강화, 코드 참여, 선제 타격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무조건적인 한일 협력 등의 정책은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냉전의 한쪽으로 스스로 휩쓸려 들어가 갈등과 대결의 선두에서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세계적인 격변기,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한 중대한 갈림길에서 자주와 평화, 통일의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우리 민간 통일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차대합니다. 판문점 선언 4년 새 정부 첫해를 맞아 다시 출발선에 서는 마음으로 모두 심기 일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새로이 열어냅시다. 전쟁의 참악 속에서 다시 일어섰던 결의의 저력이 있습니다. 촛불 항쟁이라는 위대한 변화를 이뤄낸 국민의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격변기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주권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한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6.15 항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성원들이 앞장서 실천해 나갑시다. 올부터 10월 4일까지 해외측위원회와 함께 진행되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 기간 동안 전국 각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행동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 젖힙시다. 다시 한번 4.27 판문점 선언 4주년 민족 자주 평화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있습니다. 남북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합니다.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남북 역사 평화 통일의 길 다시 열어내죠.